안녕하십니까. 한수석입니다. 교과서 41페이지에 발전 문제 13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과 같네요. 상수 A0부터 A10까지에 대하여 등식 다음이 성립할 때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때 다음의 값을 구해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를 보니까 홀수예요, 홀수. 자, 주어져 있는 이 준식을 보면은 이 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을 대입을 하면은요. 자, x1을 대입을 하면은 좌변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전체의 5승 이꼬르 a0 x에다 1 대입하면은 a1 그 다음에 A2 이렇게 적어볼까? 끝까지 힘들다. 요까지만 적죠. A9 더하기 A10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정리할게요. 1 날라가고 마이너스 2의 5승이니까 마이너스 32가 된다. 얘는 자, 두 번째 X에다가 요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무슨 숫자? 아, 1을, 그래. 이거,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1에 제곱하면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1. 그래서의 5승은, 자, 이건 x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적고,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더하기, 땡땡땡. 그 다음에 얘는, 봐요. 홀수 일적에는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홀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요렇게 되고요. 짝수니까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얘 계산하면은 1 날라가고 2의 5승이니까 플러스 32가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요 아래에 있는 식을 자, 더할까 뺄까? 더하면은 이 홀수가 다 소가 되고요. 짝수가 남게 되어요. 그래서 빼야 되겠네요. 빼봅시다. 위에서 아래 거를. 뺐어요. 마이너스 32에다가 빼기 32하면 마이너스 64가 되고요. 위에서 아래 거를 빼니까 같은 녀석은 날라가고 쭉쭉쭉 날라가면은 아, 짝수들이 다 날라가는구나. 그래서 위에 걸 아래 거 빼니까 얘는 2a1 더하기 2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2a9 이렇게 해서 양변에 2로 나누면은 구하고자 하는 값, 즉 a1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9가 마이너스 32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어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아요. 자, 다항식 f(x)가 다음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해 있어요. 네, 우선 답지에 있는 풀이로 그냥 바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아, 이때 검산식을 적으면은 f(x)는 이거 첫 번째 풀이 f(x)는 x-1로 나누었을 적에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적에 몫을 q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0이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요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맞죠? 자, fx라고 안 적고, 우변에 거 적을게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 그래서 양변에다가 1을 대입하면 우변의 것이 날아가니까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마이너스 7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b는, 자, a 우변으로 가면 마이너스 a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인데 우변으로 가면은 플러스 6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녀석을 원래 있는 준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면은, fx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 대신에 6부터 적게요. 6
마이너스 a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좌변의 것과 마찬가지로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인수분해를 하면은 우선은 조리제법을 써서 한번 x-1 하나 나오도록 할게요. 1, a-7, 그 다음에 6-a 얘를 조리제법을 1로 해야 되겠죠? 1로 하면은 1 내려오고 곱해서 1 더하면은 a 플러스 1 곱하면은 a 플러스 1 더하면은 a 마이너스 6 곱하면은 a 마이너스 6 위에서 아래 더하면 0이죠. 자,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fx가 어떻게 fx 그냥 적을게요. fx는 이거 검산식으로 적으면은 x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중괄로 할까? 그냥 적을까? 중괄로 해야 되겠네. 이거 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1x 플러스 a 마이너스 6 요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자, 여기에서 파랗게 빨갛게 줄친 요 녀석이 또 요렇게 하나가 나오면 좋겠죠. 얘가 x-1 곱하기 뿅이 나와야 되겠죠. 그 뿅이 뭘까요? 네, q죠. 요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이 녀석을 다시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써서 이렇게 나오도록, 네,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다시 조립제법을 쓰면은 1, 그 다음에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으로 조립제법 1로 하면은 1 내려오고, 이거 곱하면은 1이고요. 더하면은 a 플러스 2, 이거 곱하면은 a 플러스 2, 더하면은 2a 마이너스 4인데, 이거를 다시 이 조리제법을 통해서 이걸 적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거 적을 수 있죠? x 더하기 a 플러스 2, 그 다음에 나머지가 2a 마이너스 4인데, 2 마이너스 4인데, 좀, 예, 2 마이너스 4인데, 여기서 지금 이 모양의 꼴을 보니까, 나머지가 0이네. 그래서 2a 마이너스 4는 얼마다? 0이어야 된다. 고로 2a 마이너스 4는 0이므로 a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2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b는 얼마다? 4다. 그래서 a가 2, b는 4.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 b의 값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풀수 있어요. 네. 이해가 잘안 되죠? 네. 이 풀이 말고, 자, 다른 풀이를 하나 더 보여줄게요. 요번에는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간단해요. 그냥 나눗셈을 쓸 거예요. 뭐 조리제법도 안 하고 그냥 무식하게. 자, 이 녀석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그럼 fx를 다시 적으면은 쭉 적을 수 있는데 이거 계수만 따올게요. 그냥 다항식이 나눗셈 쓸 거예요. 조리제법 아닙니다. 나눗셈입니다. 나눗셈 이렇게 계수만 따와서 해도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2 1. 그래서 1이 1 되려면 1 곱하면 되고, 그래서 1 마이너스 2 1.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은 a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b 적어주고, 1이 a 플러스 2가 되려면은 a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a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이 녀석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 녀석과 1을 곱하면은 a 플러스 2. 그래서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얘는 날라가고, 얘는 2a 마이너스 4가 되는 걸볼수 있고, 얘는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검산식으로 적는다. 얘가 몫이고요. 얘가 나머지잖아요. 맞죠? 근데 나누어 떨어진, 검산식 안 적게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이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녀석 나머지를 적으면 그냥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2a 마이너스 4, 나머지.
x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근데 나누어 떨어진단 말은 r이 얼마다? 0이다란 말이니까 얘가 0이니까 이거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누가? 바로 x의 계수가 0이어야 되고 상수항도 0이어야 된다. 그래서 x의 계수가 0이려면 a는 얼마다? 2가 되어야 되죠. a 2 집어넣으면 b는 얼마다? 4다.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이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 2개 곱하면은 a, b는 8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쉽죠? 자, 이어서 마지막 15번. 전력은 단위 시간당 전기장치의 공급된 전기 에너지로 호로로로로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전력이 얘래요. 전력이. 빨간색. 그 다음에 전류가 다음이라네요. 네, 예. 이때 전압은 얘인데 이때 VT를 구했을 적에 이 함수를 구했을 적에 이때 T 대신에 얼마? 10을 넣었을 적에 값을 구하여라. 이것을 다시 적는다면은 자, 빨간색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전력 대신에 요식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요 준식에다가. 그럼 여기 T 세제곱 플러스 9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3t 플러스 a는 자, 요번에는 전압이 vt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vt라고 적으면 되겠네. 어이구, 노란색 하니까 잘안 보이네. 다른 색 써야겠다. 자, 요색 쓸게요. vt 그 다음에 전류가 t 플러스 5니까 파란색으로 여기다 곱하기 t 플러스 5다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때 뭐를 구하라? v10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t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라? t 대신에 10을 대입해라. 10 대입하면 얘는 얼마? 1000. 그 다음에 뭐 답지 보면 이것도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뽀짝뽀짝하는 건데 아 우선은 a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a를 안 구하면 못 구하니까 t 대신에 1000을 넣지 말고 이 녀석이 제로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5를 우선 대입할게요. t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하면은 525 마이너스 125. 그 다음에 25에다가 9를 곱하면은 25에다가 4를 곱하면은 100이니까 25에다가 8을 곱하면 200이고 200에다가 25를 더한 거니까 225겠네요. 2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다가 23을 곱하면은 얼마가 되죠? 23 맞아? 잘못 적은 거 아니야? 맞네. 마이너스 5에다가 23을 곱하면 마이너스 115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A 이꼬르 0이니까 우변은 0이 된다. 고로 이렇게 계산 다시 하면은 자,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40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녀석과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5 더하기 a는 0이므로 a는 얼마다? 15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준식에다가 a는 15를 다시 대입해서 여기 적을게요. 이쪽에다가. 그러면은 t 세제곱 플러스 9t 제곱 플러스 23t 그 다음 a가 플러스 15고요. 이꼬르 vt 곱하기 t 플러스 5인데 구하고자 하는 v10을 구하려면 t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돼요? t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1000, 10대면 100에다가 9 곱하면 900. 그 다음에 t에다가 10을 대입하니까 여기 230 더하기 15 이꼬르 v10. 그 다음에 10을 대입했으니까 15. 좌변에 이거 계산을 하면은 2145가 되고요. 그래서 V 10, 15. 양변에 15로 나누면은, 자, 15로 나누면은, 자, 2, 1, 4, 5를 15로 나누면은 1, 15. 그 다음에 64니까 4 하면은 60. 그 다음에 45니까 네, 3이네.
맞죠? 그러면 45잖아요. 그래서 VC분 얼마다? 143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